여러분 드디어 도착하신다. 여기는 하이짬 무이찜 응모구 미카입니다. 뭐냐면 매운 라면을 파는 곳이에요. 어제 지나가다가 보고서 오늘 직원이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가져 드셔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이찜 응모구 여기 2층 올라왔는데요. 2층으로 갈게요. 미카잉 한번 먹어보신다. 네 여러분 메뉴 보겠습니다. 메뉴가 많이 있어요. 안지 까일 까이자. 여러분 미 엠띠미그 김치 김치 하이산 미 까이 헛검 헛검엔 떡가 다 들어있나 봐요. 저 이거 한번 먹어. 78,000원짜리 여러분 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78,000원. 우리 직원은 미 김치 하이산 예 김버 해산물 라면 먹을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나요? 이게 라면인데 새우랑 오뎅, 오징어, 소시지, 어? 버섯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까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김밥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라면 먹겠습니다. 오징어도 맛있어. 맛있네. 4단계 매운건데 이렇게 많이 넣은 거 같아. 배고파서요. 김밥 고기랑 소시지랑 새우랑 해산물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안 들어오고 다 있네요. 소고기 4단계요. 먹어보네. 맛있어.
뿌리 자체가 우리나라 라면은 아니었는데 요거 다 닭을 좋아해서 먹겠지만 닭 뿌리 내거든 나. 어때요? 진짜 너무 나는 무대 이렇게 보면 너무 기쁘고 오랜만에 이건 생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다. 왜요? 왜요? 근데 얘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먹어? 다 먹어갑니다. 진짜 매워. 진짜 맵다. 여보, 일제 당황이야. 진짜 매워. 근데 이건 고추가 아니고 캡사이신 거지? 그래도 맛은 있네. 라면의 히든 도전. 전혀 한국 라면 달라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퇴근하고 직원하고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맛있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못 드실 분도 있어요. 내가 오래 살아온 게 아니고 나 처음에 못 먹었거든. 15년 차인데 똠양꿍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못 먹어요. 똠양꿍 못 드시는 분은 다 못 먹어. 진짜 매워. 여러분 완전 끌려. 그게 아니고요. 이 매운맛에도 들어가는 맛이 있네. 매운맛에도 들어가는 이 맛이 있어. 와, 시원하네. 와, 맛있다. 아시아나 맛있다. 맛있어요. 손님 진짜 많아. 여기 앞뒤로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오늘은 여기.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나, 둘, 셋.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